그러면 제대를 하고 나서는 다시 옥천으로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되고 나서? 제대를 언제 했냐면은 내가 5대 민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예, 그때는 60년에. 저 군대 제대가 안될 때인데 국회의원 출마를 전제로 하면 제대를 지켜주게 돼 있었더라고. 아, 그럼 50년 되는 장교 생활을 쭉 하신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저 육군 소유돼가지고 예. 정규대에 4년 하고서 소령 진급 못하고 그냥 예편했지. 왜냐면 그 4.19 나고서 난 그전부터 국회의원 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 그게 아니, 편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군 생활 이제 소령 되지 못하시고 못하고 이제 60년에 예편해가지고, 예. 예편이 아니라 이제 출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 춘천 삼보충대대로 내가 배치를 받았어요. 춘천이요? 춘천 예. 삼보충대 내가 춘천에 춘천에 있죠. 예.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뭐 선거 욕심이 있어가지고 쭉 논산 훈련소도 가 있었고 하면서 이제 고향 사람들로만 좀 그때 뭐 질서가 없을 때니까 한때 수요연대 부관 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하는데 그땐 병과 분류할 때 내가 인사장교인데 예, 육군 중위로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게요. 고향 분들 오시면요. 헌병이고 뭐 병참이고 병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인심 좀 쓰고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1년 반, 2년 있다가 이제 보충대대 와서 또한 1년 하고 출마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세요, 그러면? 근데 이상스럽게 그냥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크게 배우지도 못하면서 사범학교 본과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려운 사람으로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지. 봉사를 하면 그 국회의원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제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4.19 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젊은 사람들 세대다 생각하고 7.29 선거인데 그때 아마 4.19에 5월달인가 6월달쯤에서 내가 그때 이제 그땐 청주 병사구사령부에 가서 원호 과장 그 서리랄 때예요. 과장 티오가 중령인데 나는 대위시네요. 대위니까 고참대위라고 그래도 좀 봐준 게지 이를테면 그래서 원호 과장 서리를 하는데 원호 과장 서리하면서 이제 군대 가서 그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좀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주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7.29 선거를 한다는데 이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예편 지원서 사령관도 없는데 사령관 책상 위에다가 써놓고 그냥 집에 가서 애들하고 모두 마누라쟁이하고 씻고 옥천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선거운동 한 게지. 결혼 언제 하셨었어요? 결혼은 그때 내가 사범학교 들어가서부터 어머니가 장가 가라고 그랬다더라고. 그런데 25살 때한 게지. 예. 휴전되고 나서 이제 휴전되고 나섰어 예, 장교 이제. 시절에 장군 보내.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참그 둔할 때가 돼가지고 삼남 이녀 오남매 낳았어 자식을. 아,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 저, 배우 하시던 분, 네, 그 제가 둘째 놈인데 그게 네. 기억하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내가 잘못해가지고 시킨 것 아이, 별 같아. 말씀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나서 그게. 그래도 뭐, 좋은 작품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당선이 아니라 네 번을 떨어졌어, 내가 국회의원을. 60년에 민 의원은 당선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지. 아, 그럼 잘못된 기록이. 그, 여기, 뭐, 이게 잘못됐으면 예, 예. 고쳐야 되겠어,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저, 뭐야. 저는 60년엔 당선되신 그 민 의원 출마해서 네. 그때 8사람인가 7사람 했는데 그 차점이 배기된겨. 그때 3위나 4위로 떨어졌으면 그냥 어물어물 해가지고 네. 어, 이따가 학교 손상했으면 그냥 잘했으면 아마 네. 시군 교육장 정도 하고 예. 일찌감치 은퇴했겠지. 그런데 삼매견 당했지만 하루도 교표는 못 잡았고 네. 어, 그냥 군생활 하시다가 어, 이제 출마하시는 맞바로 출마하고 그때 차점으로 낙선을 어, 하신 차점은 그 차점이 비어돼가지고 네 번을 떨어졌었어 내가. 그쵸, 그 뒤로. 그런데 그거 하나 바꿀게 여기 네. 이력사항에 네. 그저 내가 도의원 처음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차점 떨어지고 도의원을 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민의원 차점 떨어지고서 7.29 선거 때 떨어지고 그해 11월 달인가 도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 도의원 출마해서 그건 이제 무소속 나가가지고 그거는 되셨구나. 어. 예. 많은 표 차이로 되지 네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지나니까 5.19 나지 어느 날 맞습니다. 아침에 나온 게 불이 사는 집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옥천 네. 구파출소라고 거기 나가니까 파출소장이 그냥 찜찜하면서 네. 뉴스 못 들었어요 그래 난 못 들었다 그랬더니 아우 애들 틀더라 그러더니 뭐 군사혁명위원회 뭐 위원장 뭐 육군 중장 장도영 그때 장도영이지 예 네. 어, 장도영 뭐 좀 막 나와서 타라고 네. 뭐 국회 해산하고 뭐 다 한다고 뭐 어쩌고 그래 그때 해산이 돼버렸지. 그럼 도의원 뭐 몇 년 아니 몇 개월 못 한 대달 네 대달 했을 게 아마.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런 그 5.16 날 때 그 어떤 판단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군에도 또 계셨고 하니까. 근데 그 5.16 군사 쿠데타 나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해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저 재향군인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요. 어. 예. 그다음에 그 저 그해 9월 달인가 재향군인회를 처음 이 사람들이 만들 때인데 내가 그 옥천군 재향군인회장을 했지. 아.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선거를 한 게 이것도. 그때는 옥천이 단일군 때니까. 네. 하고 또 그 저 재근 촉진회장인가 뭐. 재근 국민의당 있잖아. 네. 국민의당 촉진회장을 또 하래서 그걸 했지. 근데 그런 단체는 소위 관변단체 아닙니까? 관변단체죠. 근데 저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예. 그때는 내가 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그렇죠. 군대 나온 지가 몇 달 안 되고. 네. 또 무소속이고. 어. 그러니까 이제 재근 국민의당 촉진회장을 시켰어. 그래서 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공천은 나를 주는 걸로 알았어. 아.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때 육군본부에 내 친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 낙하산 타고 내려간 사람이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틈을 해주는 나중에 보니까 유균수라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저 서울고등학교 수학 선생했었어. 평선생했었어. 네. 네. 어.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공천을 주대. 대통령의 처남 아닙니까? 친처남이지. 손흥민의 처남이지. 네. 유경수 씨 이렇게 오라버니. 오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공천 못 받는 게 무소속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때 무소속 나갔다고. 예. 무소속 나가서 차점을 한 거고 이제 차점한 게 병이라 했는데 예. 그거 끝나고 나서 도의원을 왜 했느냐. 예. 육군 대회에다 맞바로 벗고 나가서 출마를 하니까 그때 그 신각주 씨라고 혹시 기억하나 모르는데 예. 그 야당이 아주 거물이 있었지. 예, 예. 초대 내각에 최신무 장관이니까 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모르는데 무슨 최신 장관이라고 나는 농림 장관 해야 된다 그러다 농림 장관은 그 박모신가 김포 사람한테 뺏겼지. 네. 그러고 어쨌든 장관 싫다고 나의 판결친 중에 2호여 신각표 선생이. 예. 그 양반이 조금 풍도 많고 했었던 풍도 치고 했었는데 뭐 저 윤보선 씨하고 뭐 같이 뭐 공부했다고 자고 그래 뭐 떠들고 그랬었지. 야당의 거물이지. 네. 그 양반한테 내가 차점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네.
끌어모으니까 이제 6인승 나와서 거기 떨어졌지. 이제 5대는 승각수한테도 6대부터 이제 6, 7, 8 내가 3번 연거퍼 이제 6인수한테 떨어지고. 그러네요. 이제 나는 그 유신 독재 체제 덕에 국회의원이었어 사실은. 그제 1, 1구 1인제 소선구에서 유신 독재 체제 하면서 이제 유정이 안정 세력 만든다 해가지고 이제 유정이 만들면서 전반 3년 후반 3년 했잖아. 이제 지역구 출신은 6년을 하고 그 유정이는 3년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 초선했는데 그때도 아마 우리 노무현 시절에 남 44살인가 3살 때 그렇죠. 초선했어요. 그럼 그때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그 선거가 힘들었을 수가 있겠는데요. 선거 한번 치르시면 힘들듯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비용이라는 게 있어야 쓰는 거지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내가 처음에 나갈 때는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외사촌들이 부자고 하니까 모아주시나 그냥 해서. 밀어주고 또 우리 외갓집이 3대 효자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야. 아주 잘 살고 지역에서. 살면 인심도 많이 있고 네. 거기서 그 국회의원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 이게 그 외갓집 3, 이를테면 이제 3대 효자비 받은 그 기반을 내가 뺏어먹은 게 이를테면 그래서 그 낙선은 하셨어도 30% 이상 안정적인 득표는 쭉 하시더라고요. 그럼 낙선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본이 있으니까. 아, 그 일가친척분들 도움도 있으셨고. 그리고 옥천 단일군이었으면 6인석에서도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보은하고. 그때도 옥천 보은하고 그 다음에 또 옥천 보은 영농 3개군이 되고 3개군이 됐어. 그게 보은하고 어디까지요? 옥천 보은 보은? 영농까지. 아, 영동까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3개군을 하게 되군요. 3개국인데 그게 아마 옥천 단일군 한번 하고 5대 체계 예. 6대 7대는 이제 2개군이고 예. 8대부터 아마 제가 3개군이 됐을게요. 아, 영동까지. 그랬나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그래. 이어가겠습니다. 예.